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자녀교육 전문가 김경란 광주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 5월을 맞아서 충남도 교육청에서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사입니까? 네,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대답들이었나요? 예, 가장 듣고 싶은 게 저희는 사랑해요 이럴 줄 알았더니요. 여행을 가고 싶다. 예, 부모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 놀러 가고 싶다. 함께 놀러 가자. 이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 함께 놀러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부모하고 노는 건 가장 좋은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최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노는 시간이 2시간 미만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교육 시장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학습에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하루 중 긴 시간이다 보니까 쉬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 부모들도 직장을 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 그 근로자가 1년에 2,300시간이 근로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300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하는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시간이 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그냥 데이트를 할 때 어떤 활동을 하면 가장 친밀감을 느꼈는지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텐데요. 예를 들면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책 읽기. 그다음에 뭐 외식이라든가 영화 관람도 좋기는 하지만 등산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뭐 축구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사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부모와 아이가 직접 만나서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가면 많이 산천 초목이 굉장히 이쁠 때잖아요. 네. 그래서 등산을 가다 보면은 둘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체 운동 놀이를 좀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적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가요? 네, 우리가 부모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첫 번째 대상은 부모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안전기지의 역할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아이를 낳으면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모하고 아이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부모도 아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을 좀 해야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요. UN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 학대국에 해당합니다. 네.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왜 내가 학대를 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야 될 권리 중에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하게 지지해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의 권리는 아이가 뭔가 자기의 인생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 권리를 거의 주지 않으시지요. 그럼 이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선행학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여러분들이 왜 부서를 자꾸 이동하게 되면은 적응했는데 또 조금 이동하면 다시 적응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마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질 것도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조금만 어려운 걸 보태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쉽게 따라갈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걸 했더니 또 조금 어려운 걸 또 요구하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이렇게 겨우겨우 했는데 또다시 어려운 걸 내주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불행감으로 올 수 있고요. 또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네.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 수면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선행학습이 아이들 발달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우리나라 부모님들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아이들의 놀이감이나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몇 세부터 몇 세용 이렇게 지침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네. 특히 뭐 무슨 무슨 블럭 이런 경우에는 연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옷은 맞게 입혀주시는데 놀잇감은 자꾸 연령보다 앞서서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4살이다 그러면 6살용 책 구입해 주시고 네. 7살용 블럭 구입해 주시고 이러면 아이가 놀잇감을 하다가 보면 너무 어려워서 놀이를 못하거든요. 어느 순간 조각이 하나둘씩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연령이 됐을 때 그걸 할 수 있을 때 다시 놀이를 시작하면은 조각이 많이 없어져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다음부터 놀잇감 안 사줘. 아. 네. 그래서 그럼,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그 발달에 적합하게 옷을 사주는 것을 옷은 되게 사이즈를 맞춰서 사주세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놀잇감도 조금 연령에 맞춰서 제시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이렇게 발달 속도에 맞게 아이들에게 놀잇감을 제시해 주면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죠. 아. 네. 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해봤더니 아 되네 아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해봤더니 되네 라고 하면은 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걸 하다 보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자아존중감의 요소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굉장히 기분 좋게 도전할 수 있거든요 네. 도전해서 이루어지고 나면은 참 생활이 멋있고 내가 멋있고 그다음 사는 게 행복해지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만 어려운 것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하게 제시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책이나 장난감에 이렇게 몇 세에서 몇 세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네. 저희 아이 뭐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네. 적정한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하는 것,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들이 다 적합한 것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은 하루 8시간을 놀이하고 오거든요. 네. 그 시기에 놀이는 학습이에요. 네. 근데 8시간을 놀이하고 온 아이들한테 학습지를 또 시키신다던가 무언가를 또 과제를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근무를 마치고 집에 일더미를 잔뜩 싸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퇴근할 때 맨날 일을 집에 가져간다 그러면 별로 생활이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학년에 맞추어져 있는 교과서 범위의 것들 그것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적합한 발달을 제시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네요?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너무 잘하고 계신데 부모님들은 그걸 못 믿어하시고 조금 빨리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 아이가 3학년이면 4, 5학년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뿌듯해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아이의 발달과 동떨어진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는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복도는 정말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네, 부모님들께서 좀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자식농사를 벼농사하고 비유할 때가 많아요. 자식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근데 농부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물을 대주거나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풀을 안 뽑아주고 누워 주무시진 않거든요. 네. 기준은 아이여야 되죠. 그래서 출발선은 아이에서 시작하시고 아이를 관찰하시면 다 많은 것들이 아이의 발달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